안녕하세요, 스무뜸입니다. 오늘은 업그레이드된 장요근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누워서 펠빅 틸트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한번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들었다가 내려놓고 천천히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편하게 내려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양손은 골반뼈에 두고 이 골반뼈를 손과 함께 아래 방향으로 천천히 보냈다가 가져오기를 반복할 거예요. 근데 골반의 틸트는 움직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과하게 허리를 꺾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꼬리뼈. 꼬리뼈가 지금 다리 사이 쪽을 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리 사이를 향하고 있는 꼬리뼈를 저 밑에 내 발끝이 향하고 있는 벽 쪽으로 데려간다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살포시 꼬리뼈를 길게 뽑아냈다가 다시 가져와 볼게요. 이때 몸이 너무 덜컹거리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상체, 날개뼈는 편안하게 바닥에 두고 다시 한 번 더 꼬리뼈가 다리 사이를 지나서 발끝 쪽으로 길어졌다가 다시 내쉬면서 돌아오기를 반복할게요. 꼬리뼈가 이렇게 말려있을 때는 허리가 바닥에 닿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요. 이 꼬리뼈를 살짝 아래로 내려서 골반을 뉴트럴하게 만들어 놓으면 허리가 저처럼 뜨는 분들이 많을 텐데 상관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꼬리뼈를 이렇게 움직일 때 골반의 움직임이 허리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허리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꼬리뼈가 척추를 위에서부터 멀리 보내듯이 리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다섯 번 더 가볼게요. 골반을 지그시 앞쪽으로 보냈다가 가져올게요. 다시 골반을 살짝 이렇게 저처럼 골반을 잡고 앞으로 보내고 가져오는 거를 손으로 리드하셔도 돼요. 다시 내쉬고 두 개 더 한 번 더 자, 바로 일어난 상태에서 두 다리를 붙여주시고 제가 정면을 볼게요. 이렇게 골반을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50초 동안 이 자세를 머물러 볼 건데 천천히 이렇게 무릎을 위아래로 흔들어 볼까요? 장요근은 이제 고관절 부위를 스트레치 해볼 건데 우리가 골반의 정렬을 신경 쓰지 않고 무작정 자세를 따라하다가 오히려 장요근이 더 나빠질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골반을 여는 것부터 천천히 주변 큰 근육을, 큰 골반대를 먼저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접근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연 상태에서 앞쪽으로 저를 향해서 조금만 상체를 보내볼게요. 그리고 엉덩이는 바닥으로 조금 더 뿌리를 내릴 거예요. 무릎이 자꾸 모이게 되는 분들은 무릎을 열고 상체를 위로 더 뽑아내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장요근 스트레칭 시작할게요. 자, 천천히 왼 다리를 앞쪽으로 두시고요. 양반 다리라듯이 오른쪽 다리는 뒤로 쭉 보내서 이 고관절이 바닥에서 닿거나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합니다. 자, 키는 위로 뽑아내 주실 거고 허리가 너무 푹 주저앉지 않게 아랫배를 위로 뽑아내는 느낌을 사용해 줄게요. 발끝은 저 뒤를 향해서 계속 전진을 할 거예요. 다리를 접어서 이렇게 가져와 볼 거예요. 반대쪽 팔 쓰셔도 되고요. 같은 쪽 팔을 쓰셔서 이렇게 움직임을 주셔도 돼요. 저는 이게 닿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장요근 제가 첫 번째 버전으로 스트레칭 올린 게 조금 더 기초편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놓을 거고 다음은 다리를 뒤로 보내서 왼 다리를 먼저 앞쪽으로 꺼내볼게요. 니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할 거고 바닥 또는 허벅지를 짚은 상태에서 반대쪽 무릎을 바닥에서 뗄 거예요. 먼저 이렇게 바닥에 손을 대어주시고 왼쪽 발의 무게중심이 지금 강하게 있어야 돼요. 왼쪽 발 아래로 무겁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발끝은 세워주세요.
자, 그리고 왼발로 강하게 바닥을 밀어내면서 내쉬는 호흡으로 복부에 살짝 긴장감을 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닥에 살포시 무릎을 대었다가 곧바로 다리를 펴내는 거예요. 총 10번 진행할 거예요. 살포시 내렸다가 오른발에 힘을 주는 것보다 왼발에 첫 번째 스텝으로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오른쪽 다리는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뜨는 느낌을 사용하시는 게 자극점 찾는 데도 도움될 거예요. 이번에 왼쪽 허벅지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진행해 볼게요. 조금 더 뒷다리가 곧게 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키가 커지는 느낌 쓰고 왼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실어준 상태에서 내릴 거예요. 다시 내쉬면서 가볍게 바닥 터치.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자, 다음은 스트레칭이에요. 그 자세를 머물러 줄 거고 방금 익스텐션 한 상태에서 15초 홀드할게요. 앞발은 무겁게, 내 몸은 허공에 떠있는 느낌으로 한번 집중해 볼게요. 다시 내렸다가 이번에는 방금 전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쭉 들어볼게요. 조금 더 길게 장요근, 이 골반 앞면이 허벅지부터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팔을 들어서 왼쪽으로 살짝 사이드 스트레칭을 넣어볼게요. 떼고, 들고, 스트레치. 조금 더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팔부터 저 뒤로 뻗은 다리까지 길어지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무릎을 대어둔 상태에서 골반이 단순히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골반을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양 골반이 앞으로 전진하고 천천히 만세해서 스트레치. 골반이 단순히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만 집중하지 않고 위로 뽑아 올려줘요. 호흡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바닥에 손을 짚고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반대편 스트레치 해주고 반대쪽 다리로 넘어갈게요. 스트레칭만으로도 지금 땀이 나는데 반대쪽 다리 가볼게요. 자, 앞쪽 다리 접어주시고 뒷다리는 쭉 빼서 먼저 키를 위로 올려줍니다.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아랫배 긴장감을 주신 상태에서 왼쪽 골반 앞, 그리고 오른쪽 둥부랑 허벅지 옆쪽까지 스트레치 한번 느낌 찾아볼게요. 자, 천천히 키가 커진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뒷다리를 접어서 가져올게요. 자, 이때 내 팔과 다리는 서로 밀당하듯이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쓸 거예요. 그러다가 유연성이 가능하신 분들은 천천히 다리를 접어봅니다. 이때 오른쪽 엉덩이가 많이 뜨지 않고요. 조금 무겁게 유지된 상태에서 다리를 가져와 볼 거예요. 팔꿈치를 거셔도 되고요. 자, 이번엔 다시 다리를 뒤로 보내서 오른쪽 다리를 앞쪽으로 꺼내주세요. 바닥 짚어주실 거고 왼 다리를 뒤로 조금 더 보내볼게요. 우리 무릎 펴기 동작 할게요. 자, 등은 너무 굽지 않게 살짝 가슴을 바닥 앞쪽을 향해 열어주시고 오른발을 무겁게 한 상태에서 왼 다리를 바닥에서 떼어볼게요. 다시 내릴 때는 무릎이 가볍게 바닥에 터치. 다시 내쉬면서 오른쪽 다리 무겁게
내려주시고 내쉬면서 셋. 왼발에 너무 힘을 주시면 왼쪽 허벅지 앞이 너무 과하게 긴장될 수 있으니까 오른쪽 다리 무게감 같이 사용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 허벅지를 잡은 상태에서 왼 다리를 바닥에서 떼어 올릴 때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앞으로 전진하지 않게 위로 올라가는 거에 집중해 볼게요. 키가 계속 커지는 느낌으로 중심 잡아주시고 내 몸통은 가볍게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느낌 쓸게요. 두 개 더. 하나 더. 이번에 스트레칭 동작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 상태에서 천천히 방금 전에 자세를 만들고 15초 홀드합니다. 자, 오른쪽 엉덩이가 앞으로 가지 않게 조금 더 뒤로 보내려고 할게요. 뒤에서 바라봤을 때 골반이 예쁘게 나란히 있을 수 있도록. 자, 이번에는 방금 런지 포지션으로 가서 왼손을 위로 들어 볼 거예요. 힘들다. 그쵸? 다시 마지막 런지 포지션 만들고 옆쪽으로 스트레치. 키가 계속 커지는 상상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무릎을 댄 상태에서 골반은 앞이 아니라 사선 위로 뽑아지는 느낌에 집중해 주시고 천천히 만세해서 척추를 위로 뽑아낸 다음 살짝 사선 뒤로 스트레치. 오른쪽 무릎보다 왼쪽 골반이 앞쪽을 향해 계속 가는 느낌 사용해 주세요. 천천히 손을 내려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을 향해 펴내시고 스트레치. 천천히 다리를 풀어줍니다. 제가 지금 장요근 스트레치부터 거의 강화 운동까지 같이 해봤는데 장요근이 허리 통증, 요통이 있는 분들한테 조금 관심도가 높은 부위이긴 한데 제 경우에는 장요근 자체가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요통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라기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 이 장요근을 조금 케어하는 데 다 같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10분 남짓된 스트레칭을 했는데 땀이 이렇게 나요. 여러분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 영상을 혼자 하지 마시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